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한인 수입업체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추수 감사절 대목까지 물류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업소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문제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냄비와 이불 수건 등 주부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한국산 제품 진열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보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한진해운 사태 때문에 물량 공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가 이제 빨리 이제 풀어져야지 많이 저희들도 공백 그런 거가 안 생기고 소비자분들한테는 그렇게 차질 없이 이렇게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운송비 이중 부담까지 떠안게 됐지만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 지난해 연말 막대한 피해를 안긴 LA 항만 폐업대의 악몽이 되풀이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저희는 이제 항공으로 해갖고 비싼 값에 해갖고 갖고 와서 이제 값은 이제 똑같이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조금 한 이중고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신선함이 생명인 농수산물품들도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9월 초 이미 판매가 시작됐어야 하는 과일들을 하역도 못하고 있습니다. 배가 한 9월 초 정도에 이제 들어왔었어야 되나 조금 한 일주일 정도 지연이 된 문제가 있어가지고 추석 수요에 맞춰서 이제 판매가 다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워낙 배가 이제 가격이 이제 떨어지고 어제 새벽부터 일부 선박들의 하역 작업이 시작됐지만 현지 트럭 업체들이 운송을 거부하고 있어 한인 업소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